그래,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발병 이후에도 계속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 악순환에서 제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침습적 반추 속에 빠져 있다. 계속해서 지나가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화를 내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왜못 빠져나오는가?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어떤 방해물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그림의 벽을 쳐놨죠.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의 무지, 그리고 가족의 무지, 본인과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그리고 정보의 부재라고 하는 이 방해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그림에서 제가 써놓은 글자들을 보면 방해물들이 있는 왼쪽에 제가 써놓은 게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심리적 상처라고 써뒀죠. 그러니까 이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심리적 상처 속에서 이게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뱅뱅 돌아가고 있고 이 강력한 벽에 막혀서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그리고 정보의 부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벽에 막혀서 못 넘어가고 계속 증상과 약물 부작용과 심리적 상처, 이 속에 뱅뱅뱅뱅 돌면서 지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해물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흔히 거론하는 게왜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 생활을 잘 못하느냐, 왜 병이 잘안 낫느냐, 방해물이 뭐냐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흔히 거론해요. 하나가 당사자 본인의 기능 저하. 병이 발병된 이후에 옛날보다 당사자의 능력이 못해졌다. 기능이 떨어졌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옛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이런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다. 기능 저하가 문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활훈련시켜서, 교육훈련시켜서 이 기능을 끌어올려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라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렇다. 사회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서 그들을 보고 등등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들이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는, 물론, 기능 저하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에서 일어서는 게 방해를 받는 건 맞지만,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뒤의 문제입니다. 이 벽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 사회적 편견 이전에 더큰 문제는 부모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거 자기 편견이라 하거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편견.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 편견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를 끔찍하게, 이게 뭐, 뭐라 그러나, 부끄러운 병이라고 느끼고, 또 뭔가 끔찍한 병이라고 느끼고, 이래서는 안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조현병, 조울증을 엄청나게 부끄러운 병이라고 느끼고, 조현병, 조울증 걸리면 인생 망했다. 이거는 뭐 답이 없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병을 내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라는 걸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본인 자신이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섭고, 부모가 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훨씬 무섭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편견과 관련된 문제가 그거잖아요. 절에서는 안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능 저하의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이런 사회적 편견이나 기능 저하 이전에 부모의 잘못된 태도, 본인과 가족의 무지, 잘못된 치료 관행, 정보의 부재,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는 제가 말한 게 무지의 벽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무지가 병보다 더 무섭다. 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무지하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벽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벽을 쳐버리는데, 스스로 벽을 쳐버리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그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 그가 이런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의 벽이, 강력한 무지의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잘못된 태도도 결국은 부모가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치료 관행도 전문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 관행을 갖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알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문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전문가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만 먹으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약밖에 모르는 전문가들의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약만이 아닌 다른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약만 먹여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좋은 방법을 병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게 약밖에 없으니까 약만 가지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이 무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의 부재. 정보를 안 알려준다. 어떻게 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는 가족분들이 전문가가 안 가르쳐줘도, 안 알려줘도 가족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아직도 좀 아쉬운 거는 영어로 된 정보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최신 정보들이. 그런데 한글로는 영어로 된 정보들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정보들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지식은 거의 부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까지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10년, 최근 20년 사이에 되고 있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좋은 연구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환청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 망상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들, 그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뭐 좋은 연구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자료를 들여다보고 소개해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제 가족이나 또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제는 이 무지의 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하는 이게 전부 다이 벽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착안하실 수 있게 되고,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무지의 벽이라고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방해물도 또다시 제가 1차적 방해물과 2차적 방해물로 나누어서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1차적 방해물은 뭐냐? 당사자로 하여금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1차적 방해물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제가 소개를 안 했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2차적 방해물은 뭐냐?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2차적 방해물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1차적 방해물은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달리 말해서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2차적 방해물은 욕구 탐색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인데, 뭐냐, 사회적인 기준을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그것이 2차적인 방해물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방해물이니까 1차적인 방해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의 판단력, 당사자의 생각이나 말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게 온전하지 못한데, 저게 지금 정신병 상태인데, 저게 조현병 환자고 조울증 환자인데, 지가 무슨 온전한 생각을 하겠노? 지가 무슨 온전한 판단을 하겠노? 이렇게 되니까 부모도 당사자의 말을 애초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헛소리 그만해라.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생각을 제발 좀 고쳐 먹어라. 부모님이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당사자들 면담을 하고 등등 하더라도, 아, 됐고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제 이야기대로 하세요. 이렇게 지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약 같은 거 가지고 당사자가 약물 줄여주세요, 약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할 때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아, 됐고요. 약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아느냐? 약에 대해서 잘 아는 약에 대한 전문가인 내가 처방하면 당신은 직소리하지 말고 먹어야지. 왜 자꾸 말이 많으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지만 약을 먹는 당사자 또한 약을 먹었더니 내 몸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대한 전문가는 당사자가 자기 몸에 대한 전문가인데 약을 먹이면 100이면 100 사람한테 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데. 그러면 내가 그 약을 먹었더니 나는 이렇더라. 아, 그 말을 하면 의사가 귀담아 들어야죠. 그런데 애초에 안 듣는 의사들도 많다는 거야. 됐고요 하고 딱 잘라버린다는 이런 것들이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내가 많이 안다.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자세를 갖는 이게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가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아는 사람, 그 당신은 모르는 사람. 이런 거죠. 내 말이 옳고 당신 말은 틀렸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당사자를 볼 때에 나는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내 인생도 잘 살아왔고, 등등 하니까 니 제발 내말좀 들어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가족들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이고 너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말을 사사건건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가 집이 불편하다, 옆집의 사람들이 허구한 날 뇌를 괴롭힌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린다 등등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느냐,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왜네 귀에만 그게 들린다는 거냐 하고 애가 힘들다고 그렇게 몇 년을 노력을 해도 그 집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줄지를 같이 고민을 안 해주고 계속 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계속 양만 더 높여서 해결하려고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애가 그렇게 호소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할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에 뭐 방을 바꿔주고 가. 네 방에 좀 무슨 뭐 방음 장치를 해줄까? 또 보안 장치를 해줄까? 집에 CCTV를 설치해줄까? 아니면 집이 전 그렇게 힘들면 우리 집이 어디로 이사를 갈까? 등등의 지 입장에 대해서 이걸 의논을 해줘야 되는데, 지 말은 완전히 싹무시하고, 네 그거 듣는 건 환청이다. 네 헛소리 듣는 거다. 제발 갖다가 그런 네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거다. 이런 말만 하고, 그건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약 먹고 고쳐야 되고, 네가 그걸 참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말문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모와 전문가의 권위주의, 부모와 전문가의 과잉 보호, 과잉 간섭,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면 파터널리즘이라 해요. 이게 우리말로 온정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온정주의라고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과잉 간섭을 하는 게 파터널리즘이에요. 의사결정권을 지한테 안 주고 부모나 전문가가 대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게 요게 파터널리즘이거든요. 그래서 파터널리즘을 제가 계속 그냥 우리말로 온정주의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번역을 하니까 온정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서 그냥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이다. 그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치료 시스템 자체가 과잉 보호, 과잉 간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치료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입원 병실 자체가 병이 활성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것도 더욱이 폐쇄병동에 가두고 그러고 이 치료를 시작하는 이게 과잉 보호이고 과잉 간섭의 방식이에요. 파터널리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강제적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강압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데 이 파터널리즘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이 이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면 자기 셀프 실링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셀프 실링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자기 봉인 효과가 나타나요. 스스로가 입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또는 전문가가 들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자, 내가 내 뜻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여주고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 내 의사는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내 주장을 해도 반영이 안 되면 그래서 나중에는 화도 내고 폭력도 행사해 보지만 그러면 또 이게 더 상태가 나빠졌다고 더 약을 세게 먹이고 더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꺾어져 버리거든요. 아, 말해야 소용없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말할 생각을 안 하죠. 아,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본들 그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운동해라 하면 뭐 하는 신용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수동적인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죠. 자기 봉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을 닫아버린다.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린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탐색을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과잉 보호, 과잉 간섭이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터널리즘, 온정주의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것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예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부모나 전문가가 대신 결정하는 게 파터널리즘이다. 이게 과잉 보호고 이게 과잉 간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을 자기 본인에게 줘야 된다.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다. 존중이 뭐가 존중이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당사자를 존중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묵살한다는 게 뭐냐?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묵살하면 그게 묵살하는 거죠. 그게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치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 부모의 의견을 우선시되는 이런 방식의 치료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과잉 보호적이고 과잉 간섭적인 치료 시스템이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있는 가정이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로 낫기를 원하면 이 방법으로는 낫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결정권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는 낫게 할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서 낫도록 하는 거는 겉보기에 조금 겉만 세울 뿐이에요. 속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겉보기에 조금 하는 척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진짜로 하게 못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는 10년 동안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자기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낫게 하려면 출발점은 무조건 자기 결정권 존중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커다란 전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도 지 인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작은 오늘 하루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것도
지 인생이니까 지 뜻에 맡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 결정권이냐? 자기 결정권의 핵심은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기 몸을 내가 지금 누워 있을 거냐? 앉아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권리가 지한테 있다. 지 몸이니까. 이거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지 시간이니까 내가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고,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고,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겠다. 지한테 맡겨주는 거죠.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불행히도 현재 그렇지 않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파터널리즘으로 임하고 있다. 온정주의, 내지는 과잉보호, 과잉간섭주의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물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자면 결국 정보의 부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당사자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부모와 당사자의 자존심 때문에, 체면의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싶어 하고, 자신의, 그리고 또 자식의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자랑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역시 말문을 닫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튼 1차적 방해물, 2차적 방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이렇게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악순환을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해물을 통과해야 된다. 1차적 방해물과 2차적 방해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해물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 방해물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을 이거를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주장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문을 열어야 된다. 병이 낫고 싶으면 입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병이 낫고 싶으면 말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환자의 병이 낫게 하고 싶으면 말문을 열수 있게끔 격려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말문을 여는 게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자기 노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자기 노출이 결국은 수용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갈림길이다. 이것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들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발병이 한 이후에도 악순환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관건은 뭐냐?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것이냐, 돌려세울 것이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악순환을 멈추고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려고 하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내면에서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 이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거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가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결심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이 악순환이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환경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환경에 선순환을 촉진시켜 줄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을 악순환이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고 할때그 갈림길이, 그 출발점이 자기 노출이라는 거예요. 말문을 여는 것. 당사자가 입을 때에서 그때부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자기 속마음, 자기 혼자만 이때까지 하고 있던 생각, 자기 혼자 계속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욕구, 충동 등등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당사자는 용기를 내서 자기 속 이야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야 되고, 부모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용기를 내서 자기 표현을 할 때 더 해라, 더 해라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자기 노출이 중요하냐. 자, 아까까지 했던 이야기가 발병을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가 오면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침습적 반출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침습적 반출을 하게 되면 심리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심리적 붕괴가 가속화되면 사회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가속화되면 발병, 별일 아닌 일로 또 재발하게 되고, 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 이 악순환 속에 있는데, 이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으면 이 침습적 반추, 계속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화가 난다든지 후회가 된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또는 뭐 원통하다든지 속상하다든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이 감정을 반복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과 충동과 욕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이걸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비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에서 젖은 수건. 젖은 수건을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젖은 수건은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겉으로 내,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이런 충동이 갑자기 들어요. 이런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자꾸 자수해야 된다. 자꾸 표현하고 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노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노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선순환으로 가진 않아요. 자기 노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습적 반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자기 노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반추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자기 노출을 하고. 그리고 또 침습적 반추가 돼도 또 자기 노출을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노출, 자기가 했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속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네. 내가 이 마음이 왜 자꾸 들지? 내가 자꾸 화가 나네. 이 화가 왜 나는 거지? 해서 자기 탐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탐색을 하게 되면 자기 이해가 촉진되고 자기 이해가 촉진되면 그만큼 수용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많이 이해하면 많이 이해할수록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수용이 된다. 수용을 하면 자기 이해가 촉진되고 자기 이해가 촉진되면 자기 탐색이 촉진되고 자기 탐색이 촉진되면 자기 노출이 촉진되고 그러면 또다시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선순환과 악순환의 갈림길이다. 이 자기 노출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그럼 자기 노출을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은 경청을 해야 되죠.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잘 들어주면 자기 노출이 촉진되는데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가르치려 하게 되면 가르쳐주려고 고쳐주려 하면 자기 노출을 막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는 네 생각은 틀렸다.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을 하고 나무라면 입을 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옳은 소리든 그런 소리든지 간에 관계없이 옳은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아이고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말을 해도 아이고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한번 더 이야기해봐라 내가 잘 들어볼게 하고 이렇게 자꾸 귀담아 들어주고 자꾸 어찌됐건 말하는 것 자체를 자꾸 지지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 자기 노출이 촉진적 또 이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청을 해줘야 된다. 입만 열었다 하면 박수 쳐주고 경청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욕을 해도 욕을 하고 화를 내도 입만 열었다 하면 그건 무조건 좋아지니까 박수를 쳐줘라는 거예요. 욕 안 하는 것보다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욕하고 덤벼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게 그게 난 지금 낫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이게 최고로 나쁜 거다.
입을, 그래서 좋아지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애가 어느 날인가 시작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등등 막 심하게 화를 부리기 시작하고 하면, 아이고, 야가 이제 병이 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고름이, 꽉 찼던 고름이 이제 드디어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쭉쭉 짜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써 화를 내는 방식으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다가 이 화를 내는 거를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하면 2, 3년 이거를 받아주면, 그 다음에 애가 화를 안 내고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말다 하고 나면은 상대방한테 대해서도 엄마도 아빠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고 상대방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노출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야 된다, 경청을 해야 된다, 옳다 그르다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아, 애를 가르쳐 주려고 고칠라 하시면 안 된다. 부모가 애를 잘 도와주려고 하면, 교육자가 되려고 하거나 치료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교육자, 치료자의 역할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부모는 무조건 지지자, 지원자의 역할이 되어줘야 된다. 무조건 하고 박수쳐 주는 역할, 무조건 하고 네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역할, 무조건 하고 나는 네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니를 욕을 해도 나는 니는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다 맞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맞출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대변하지 말고 자식한테,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걸 잘못 알면은 자식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자식 보고 끊임없이 세상에 맞추라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변명해 줄수 있어야지 되죠. 세상이 끊임없이 얘들 보고, 너거는 왜 세상에 맞추지 않느냐? 우리 다 3급수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1급수 물고기에 3급수로 안 바뀌느냐? 3급수 물고기로 안 바뀌느냐? 너도 3급수 물고기로 바뀌어서 이 3급수 속에서 우리들처럼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세상이 계속 애를 구박할 때, 애의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대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느냐? 얘는 얘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얘가 자기 막 어떻게 살든 그걸 가지고 왜 당신들이 자꾸 뭐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애를 대변해 줄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기 노출과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이다. 이것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수용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결국 자기 노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용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잠깐 다시 환기하고 넘어갈게요.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침습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이 침습적 반추가 계속될 때에는 이것이 악순환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습적 반추를 멈추고 결국은 숙고적 반출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앞에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침습적 반출을 멈추고 숙고적 반출을 하게 만드는 요 과정에 작용하는 게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기 노출. 이때까지 제가 계속 자기 노출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주변 사람들의 지지라고 한이두 가지가 결국 여기에서 침습적 반출을 멈추고 숙고적 반출을 하도록끔 이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숙고적 반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장으로 가는 거죠. 역경을 통한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침습적 반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자기 탐색을 하면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이해가 되면 수용이 된다.
수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숙고적 반추를 하게 된다. 숙고적 반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것. 왜 이걸 의도적 의지적으로 떠올리느냐? 이전과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려고 과거 지나갔던 일들을 복기를 하는. 요거를 이제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수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용이 돼야 된다. 일단 수용이 되어야 된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수용이 뭐냐? 우리들은 수많은 생각, 감정, 기억 등등 그런 게 있는데 그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받아들여야지 된다. 근데 수용의 의미가 뭐냐? 수용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의 현실이라 해놓고 다 무너져가는 집을 그렸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집, 내지는 무너진 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 당사자들의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발병하고 나서 당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버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내지는 삶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다. 이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금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위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것을 못 받아들여서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결국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가 현실이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이 현실에는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도 있고 나의 안 좋은 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것도 있고 실패했던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지만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현실에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한테 있어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못난 점이 있어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 등등 이렇게 돼서 다 이걸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못 받아들인다는 건 뭐를 못 받아들이냐? 나의 이런 부정적이고 부끄럽고 등등 이런 음적인 것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음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는 여기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나의 이 음적인 부분들,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결국은 다 받아들여야지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현실에는 세 가지 현실이 있다. 자, 나 자신과 관련된 현실이 있고 타인과 관련된 현실이 있고 세상과 관련된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좋은 부모의 모습도 있고 좋지 않은 부모의 모습도 있고 그 좋지 않은 부모의 모습 좋지 않은 친구들의 모습 그 좋지 않은 타인의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도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수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용이 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역경을 통한 성장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핵심 신념이 붕괴된다. 라고 했거든요. 무엇에 대한? 자신에 대한 핵심 신념이 붕괴되고 타인에 대한 핵심 신념이 붕괴되고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이 붕괴돼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고 또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고 세상은 이렇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것이 다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더 이상 세상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돼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고 타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세상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신뢰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붕괴가 된다. 붕괴가 되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가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등등 했다가 드디어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세상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믿음, 신념을 갖게 된다.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체감이 생기고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 수용이 되게 되면. 그리고 수용이라고 하는 수용이 되게 되면 용서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온다. 더 이상 마음이 시끄럽지 않다. 마음의 평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희망이 싹트고 지혜가 생겨난다 하는 것이에요. 수용과 희망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 수용과 희망은 동시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차가 있어서 먼저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희망이, 그 다음에 거기에 싹트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오늘 했던 강의를 요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은 전환점이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란다. 제가 오늘 강의의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했었죠. 크게 봐서 우리 이 발병한 이후에 우리 당사자들은 여러 이 단계를 거쳐서 변화해 가는데, 이 변화 단계를 크게 나누자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내지는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의 그 중간점이, 전환점이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이 되어야만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용은 전환점이다. 수용 이전의 단계를 무너지는 단계, 수용 이후의 단계를 다시 일어서는 단계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어요. 스스로가 받아들여야지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누구도 대신 받아들여지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수용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경우에도 수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족 본인의 과업입니다. 누구도 이 과업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용에 이르려면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출은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입니다. 자기 노출을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자기 노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기 노출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특히나 누가 자기 노출을 안 하느냐? 체면의식이 많고 자존심이 세고, 겉으로 자존심이 세고 이러면 자기 노출을 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체면의식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노출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과잉보호적인 그리고 과잉간섭적인 정신보건 시스템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기 노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서 지내며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는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줍니다. 가족, 전문가, 동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경청과 존중, 수용과 공감, 지지와 격려의 태도를 보이면 당사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됩니다. 자기 노출이란 말문을 여는 것,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노출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용에 이르게 합니다.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 치료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 노출을 촉진시켜 주는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잘 촉진시켜주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발병 이후의 당사자가 쭉 겪게 되는, 그의 삶에서 겪게 되는, 그리고 이 당사자가 변해가는 이 변화 과정을 한마디로 볼 때 이 변화 과정은 뭐냐? 제가 볼 때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역경을 만나서 우리 당사자들은 성장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겉보기에는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겉보기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자기가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성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조차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성장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고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크게 보자면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발병 이후에 우리 당사자들의 변화 과정, 우리 당사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을 통한 성장, 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는 조현병, 조울증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전환점이 뭐냐? 수용이 전환점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게 수용인데,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못난 자신의 모습, 자신의 단점, 부정적인 모습, 부모님의 단점, 부정적인 모습, 세상의 단점,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 등등 이 모든 것들, 이런 내가 못마땅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삶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좋은 면이 많이 있다. 나 자신에게도 좋은 면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도 좋은 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다시 결국은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수용이 전환점이다. 비로소 수용을 하게 되면 비로소 악순환이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선다. 수용이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수용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요인이 뭐냐를 밝혀뒀다 하는 거예요. 수용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더라. 딱 두 가지더라. 더 이상도 없어요. 딱 두 가지더라. 하나가 자기 노출이다. 말문을 여는 것.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 이거고. 또 하나가 사회적 지지더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들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기 노출을, 당사자는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병이 낫고 싶으면, 병이 낫고 싶으면 무조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당사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업은 무조건 자기 노출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 가족들의 과업은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경청을 해주는 거다.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입만 열었다 하면,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하고 박수 쳐주고, 아이고 대견하네,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라고 하고, 좀 더 이야기해봐라 좀 더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경청을 해주는 거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노출과 경청,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사회적으로 하여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건 뭐를 지지해주는 거냐? 잘난 모습은 지지해주지 말라 해도 누구나 다 지지해줘요. 지지해준다는 건 그의 못난 모습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점을 너그러이 눈감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지예요.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제가 삶의 중심 자리라고 했는데, 뭐 오늘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뭐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언제 기회가 될때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네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강의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병이 왜 생기느냐? 근극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삶의 중심 자리라고.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다. 발병 이전부터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게 사라져버렸다. 삶의 중심 자리에 꼭 있어야 될게 사라져버렸을 때그 빈틈을 메꾸고 들어오는 게 결국은 증상이고 온갖 잡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고, 그게 빈틈을 메꾸고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 증상과 온갖 잡생각과 온갖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감정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거에 찌들어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 자리에 꼭 있어야 될게 있게 만드는 것.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온갖 이 잡생각과 불필요한 것들이 물러날 것이다. 결국은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자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자기 삶의 한 복판에다가 매일매일이 삶에다가 그것을 딱 자리 잡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잡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감히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당사자의 변화 과정, 발병 이후에 우리 당사자의 변화 과정이었다는가를 살펴봤고요.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을 앓으면서 이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당사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지금 삶이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침습적 반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기억 들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잘 일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못 일어서게 막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해물이 있고 그것을 돌파하는 두 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해물은 하나는 마늘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 또 하나는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 이두 가지 방해물이 있고, 두 가지 용기가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 용기는 말문을 여는 용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두 번째 용기예요. 이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문을 여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고요. 야, 그랬을 때에, 이제 수용의 중요성과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과정에서 과정이 끝나고 멈춰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턴하는, 제 말에 따르자면 악순환이 끝나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이것의 그 전환점에 수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어느 날인가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수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전에까지 그렇게 괴로웠던 게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되는데, 수용에 도달해야지 되는데, 수용에 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수용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가 자기 노출, 두 번째가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지, 주변 사람들의 지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수용의 촉진, 수용에 도달하게끔 돕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한 요즘의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질의 응답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질의 응답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